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시력과 기관지 폐질환에 좋은 수크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크령은 힘센 풀이란 뜻으로 생명력이 매우 강하고 예전 달리던 말이 이 풀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줄기와 뿌리가 매우 질기고 억센 편입니다. 큰 특징은 수분이 보장된 곳에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더욱 무성하게 성장하게 되고 세립질의 단단한 토양에서도 잘 살아갑니다. 간혹 강아지 풀하고 많이 닮아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모양과 형태는 약간씩 더 큽니다. 뿌리는 생태전략으로부터 제방과 붕괴지의 땅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주변을 안정화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가 있습니다. 성미는 달고 차거나 평하며 독은 없고 작용 부위는 간과 폐에 들어갑니다. 한방에서는 눈의 핏기와 염증을 줄여 눈충혈과 피부염, 부종산 우출혈 등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요 근래 겨울철 기침과 감기, 천식 등의 환자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관지가 나빠지는 원인으로는 흡연과 자동차 매연, 미세먼지, 면역력 약화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수크령은 이런 기관지 질환의 처방약으로 사용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며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망막개선과 출혈성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으며 몸 안에 오랫동안 쌓여있는 유해독소들을 일시에 제거해줍니다. 특히 뿌리를 말려서 꾸준히 우려 마시면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과 노폐물을 없앨 수가 있고 폐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폐의 가래가 자주 끓거나 경락을 잘 통하게 해 호흡곤란 현상을 줄여주며 폐렴과 폐결핵의 진행을 차단시키고 폐열로 인한 해수와 창독을 치료해줍니다. 폐렴은 미생물과 세균 침투로 인해 폐에 감염이 되고 자신의 입인도에서 일상적으로 서식하는 균이 폐의 폐포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게다가 담배의 유독한 발암독 성분을 해독해서 폐를 보호해주는 약초로 폐암과 간암을 치료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니코틴과 독소를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해서 수크령 추출물을 이용해 담배를 끓을 수 있는 금연보조제의 원료로 쓰기도 합니다. 이 금연보조제는 일반적으로 금연초와 금연침, 금연검과는 다르게 갑자기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서서히 줄여나간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금연보조제에 담배를 끼워 피면 자신도 모르게 하루에 3%씩 니코틴을 감소 및 제거해준다고 하며 담배를 피면서 의존도를 낮춰준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1일이 되면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며 실제 금연에 성공한 사례자가 있기도 합니다. 민간에서는 수크령으로 간질 증상을 완화시킬 때 적용하고 또한 몸속의 결석을 녹여 소변을 통해 배출하는 효능이 있다고 해서 왕발행이나 긴병꽃풀과 함께 달여서 먹기도 합니다. 요즘은 TV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과다한 눈 사용으로 눈이 많이 피곤하고 시력 저하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면역력이 떨어져서 시력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옛고서에는 수크령을 낭미초라 해서 눈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어 시력을 증진시키고 눈이 벌겋게 충혈되고 아픈 것을 치료하는 약재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크령은 옛부터서 안과질환으로 눈병을 치료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였으며 눈이 간질간질해지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결막염을 치료할 때도 사용합니다. 눈충혈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눈의 이물질 침투와 안구건조증, 눈실핏줄 터짐이 눈출혈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런 눈질환에는 수크령과 결명자를 달여서 하루 2, 3회 정도 응용하면 눈충혈을 바로 잡을 수가 있고 안구건조증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당뇨 초기 증상으로 인해 눈에서 실지렁이 같은 게 자주 움직여 보일 때도 적용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때 피를 흘리는 산혈에 적용하기도 하고 소변을 누려고 하면 시원하게 잘 나오지 못하면서 음부나 아랫배가 아프고 배변 느낌이 껄끄러우며 통증이 있는 증상에도 진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크령은 뿌리를 포함해서 모든 전초를 약용으로 쓰고 1년 내내 채취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뾰족한 털이 있는 씨앗 부위가 몸 안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심각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잘라내고 줄기와 뿌리만 약재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방그늘이나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시면 되고 말린 약재는 1회 5에서 10g 정도를 물에 달여서 하루 2, 3회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수크령은 몸이 냉한 사람이나 위장이 약해서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많이 먹지 말아야 하고 오랫동안 장기 복용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생리통이 있을 경우에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